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원생명과학 6,980원에 네. 20%예요.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거 별로 안 좋은 기업인데. 아우, 제가 그거 단타 한 두 번 정도 치다가 코 껴가지고 지금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단타를 하다가 물릴 것 같으면 단타를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앞으로 평생 안 해야 돼요. 단타는요. 네. 단타는 할 때 뭐냐면 우리가 방망이를 짧게 쥐고 간다라는 느낌이에요. 야구로 네. 친다면 번트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단타라는 거는 짧게 보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짧게 보고 뭔가를 하다가 물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게 안 맞는. 그러니까 어불성설이라고 하죠. 아예 모순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리퍼 신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슬리퍼를 딱 신고 난 다음에 지갑도 없이 그냥 대충 휴대폰만 들고 앞에 슈퍼 갔다 와야지 하고 나가는데 나온 김에 유럽여행 가야 되겠다 하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앞에 슈퍼 네, 가겠다는 맞아요. 차림으로 딱 나와가지고는 나 지금 동네에 네. 집 앞에 친구가 놀러 왔다고 하는데 잠깐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와야 되겠다 하고 나간 김에 집에 애가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오니? 너 지금 뭐 친구 만나러 간다 하지 않았니? 아 친구 만난 김에 전국 일주하고 오려고 세계 일주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예 애초에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물려 있거나 가져가는 게 맞아요. 어차피 난 이게 장기로 볼 거니까 장기로 가져가면서 진원생명과학이 좀 빠지면 추가 매수라든 뭐 어떻게 대응을 해가지고 나와야 되겠다라는 게 맞는데 단타를 하다가 물린다라는 말은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아예 말이 될 수가 없는 말. 그냥 말이 아예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타를 할 거면요.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무조건 손절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무조건 내가 단타를 하겠다 생각이 든다면요. 내가 뭐 2%든 3%든 5%든 좋습니다. 시청자님이 정하신 어떤 단타의 뭐 기본 손실률이 있을 거예요. 내가 딱 이 정도 밀리면 내가 손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어떤 라인이 2%든 2.5%든 3.1%든 3.7%든 그건 상관없어요. 시청자님 정하는 거예요. 네. 정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빠지면 그냥 무조건 파는 거예요. 올라갈 것 같더라도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걸 못하면 단타 안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렸다는 것 자체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엔 단타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일단 네. 진원생명과학으로 단타를 했다는 것 자체도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종목은 단타할 만한 종목이 아닙니다. 단타를 한다는 것은 요즘에 이제 막 초전도체 관련주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막 급등 나와서 왔다 갔다 하거나 막 변동성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바닥에 막 빌빌거리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가지고 단타를 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또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단타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음엔 단타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부터 먼저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일단 이 네. 기업은 왜 안 좋냐면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신약 개발에 네.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 안 나오거나 또는 이제 새로운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뭐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거 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이제는 코로나 관련 이야기 나오고 제약 바이오 좀 움직이다 보니까 바닥에서 이제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업은 애초에 한때 이렇게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재료가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복불복이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호재라든가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라고 하죠. 그런 게 남아 있다면은 그런 걸 뉴스로 한번 들먹거린다면 주가가 급등 나와서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는 기업이긴 하나 지금 봤을 때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힘들 거란 생각이 들고 결국은 시장량에 매수하셨던 가격까지 올라오면은 빠져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올라온다고 친다면 그래서 올라와봤자 시청자님 매수가고 안 올라가면은 지금 이 자리 5,000원에서부터 밑으로 올 내려가갖고 빌빌거린다고 하죠. 아래쪽에서 막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굳이 단타다가 물렸다고 하셨는데 굳이 이거를 뭐 본전까지 가져갈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000원 자리가 매도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5,000원에서 힘이 붙어가지고 시세가 한번 나와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00원 이상 또는 7,000원대에서 팔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여기서 지금 여기서 힘이 바로 이렇게 없어져 버리게 되면은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반등 때 5,000원부터 그냥 비중 줄이시라 단타다가 물렸으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내가 잘못 들어갔으니까 돌아오는 게 낫지 않나 손실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